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양시장 상승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오후장에는 또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카카오증권의 윤정식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장 시작할 때는 사실 조금 불안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상승은 예상이 됐었는데 상승폭이 좀 좋지 않다가 조금씩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금융투자가 매수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기관의 수급이 매수일 때 최근에 금융투자만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뿐만이 아니라 연기금도 같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마지막으로는 이 거래소가 상승을 할 때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 세 종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상승폭이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목만 매매하시는 분들은 좋았겠지만 그 외의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수세가 사실은 좀 약하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을 하죠. 그런데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합권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승한다는 얘기는 상승하는 종목 수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실제로도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많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도 그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대응하기가 조금 더 편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국인 수급은 전체적으로는 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기보다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적인 모습이 최근 들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을 봤을 때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오후장까지는 좀 긍정적인 흐름 예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장까지 좀 긍정적인 흐름을 예측해 주셨는데 최근 또 메이저 수급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의 좀 움직임이 결정이 되는 그러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좀 어떠한 섹터라든가 어떠한 종목을 중심으로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4월달 굉장히 좀 심했고요. 5월달 조금, 5월 초까지는 좀 좋지 않다가 5월달 들어서 조금은 안정된 모습.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수급 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4월달에 그 어려운 시장 때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이제는 조금은 안정적인 모습으로 좀 바뀌어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다가 5월 들어서는 특히나 더 외국인 대형주 중심으로는 지분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이 외국인이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좀 관심을 받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에는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 그러니까 이 사실 이 밸류에이션 리밸런싱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PER이 이 주가가 PER이 이 전체적으로 리밸런싱이 된다. 그러니까 실적이 상향이 된다. 그러면은 주가가 그대로 있어도 PER이 퍼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죠. 아니면 실적만 기대는데 그대로인데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그럴 때에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거나 아니면 현재 주가와 이 시장에서 보고 있는 컨센서스가 적용이 된 목표 주가 이거에 대한 괴리율이 상당히 좀 높거나 아니면 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뭐 이런 종목들의 외국인들은 상당히 많이 좀 집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 외에까지 좀 본다라면 배당이 좀 좋거나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좀 낮게 안정적인 실적이 유지되는 이런 종목들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중에서도 특히나 더 좀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좀 말씀 종목으로 좀 본다라면은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 정제마진 상당히 좀 좋죠. 그리고 LG 이 지주사 격인 이 LG의 모습들 자회사들이 좋은 흐름들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좀 많죠. 그리고 최근에 바이든 방안으로 한 번 더 이슈를 받았었던 현대차라든지 그리고 2차전지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삼성 SDI 그러니까 하락이 좀 더 컸었기 때문에 삼성 SDI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적 좋은데 이 시장 매도로 인해서 하락에 대한 피해를 많이 봤었던 이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하반기에 좀 요약을 하자면 많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 그러니까 이 한 문장으로 사실 정리하자면은 이 가격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
지금 딱 사더라도 부담이 좀 덜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갔고요. 이런 수급은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좀 빡빡한 상황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갔다. 단기간에 급진다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 높은 그런 시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저밸류의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SK이노베이션, LG 등 다양한 종목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장까지 좀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날 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말씀처럼 상승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카카오증권의 윤전실 부장과 함께 도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